안녕하세요. 훈세란 유행균 발효연구원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차로도 따뜻하게 끓여주실 수 있고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행균 발효 대추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대추 준비해 주시고요. 대추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행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 따뜻하게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럼 따뜻하게 차로 끓여 드실 수도 있고 설탕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유행균 발효 대추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추청은 실온에서 보관하실 경우 3일 정도 발효를 해주시고요. 만약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시면 35도에서 40도씨 정도에 보관을 해주시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유행균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발효까지 끝난 대추청은 냉장 보관하시게 되면 더욱 보관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몸이 으슬으슬하시거나 추우실 때 따뜻하게 차로 드시면 좋고 또 다음 시간과 같이 약식을 저희가 만들 때 설탕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게 되면 다양한 조리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레시피,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